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소에 대한 상세한 주석 씁니다. 요소는 다투를 옮긴 겁니다. 그 다음으로 17번입니다. 요소라는 것은 18가지 요소들이다. 그것은 눈의 요소, 형상의 요소, 눈의 아르마리의 요소. 그죠?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죠. 귀의 요소, 소리의 요소, 귀의 아르마리의 요소. 그죠? 12체에다가 뭐를 드는 겁니까? 예,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6가지 식, 6가지 아르마리를 넣어서 요 12 더하기 6은 그래서 18이 되고 18가지 되고죠. 그래서 예, 18가지 예,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부타고사 스님은 예, 7가지 관점을 세워서 이 7가지 측면에서 요 18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뜻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만큼에 따라서, 왜 해필이면 18가지냐, 그죠? 그입니다. 계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보아야 함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17가지 관점을 세워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뜻에 따라서, 이건 앞에 12체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예, 앞에 3에서 나온 12체의 방법입니다. 자, 뜻에 따라서, 거기서도 우리가 두 가지 뜻에 따라서 했죠. 하나는 뭡니까? 개별적인 뜻, 하나는 뭡니까? 일반적인 뜻,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개별적인 뜻은 당연히 뭡니까? 앞에 한 12천은, 그죠? 안입이설 신의 색상염의 촉법은, 그죠? 거기서 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눈에서 일어난 아르마리라고 해서 눈의 아르마리를 한다.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그죠? 그죠? 귀에서 일어난 아르마리라고 해서 귀의 아르마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각각 개별적인 뜻을 18가지로 12처에서 했던 방법대로 해서 그죠?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뜻입니다. 일반적인 뜻은 뭡니까? 왜 다두로 하는가? 왜 요소로 하는가? 하는 그거를 그죠?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 왜 요소로 하느냐? 나른다, 날라진다, 나르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나른다, 여기에 날라진다는 뜻에서 요소를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어때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능동, 수등, 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주에서 밝혀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예, 뭐,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0번은 뭡니까? 아, 세간적인 요소, 즉, 그죠? 유의법의 측면에서 요소입니다. 그죠? 유의의 요소는 원인을 통해서 결정되어 가지가지 형태의 윤회의 고통을 나른댔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번, 짐꾼이 짐을 나르듯이 중생을 이것을 나른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 2, 3, 4, 5 해서 그죠? 기본적으로 설명해 놨죠?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죠? 다섯 가지를 1, 2, 3, 4, 5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죠? 그죠? 윤회의 고통을 나른다. 2번은 뭡니까? 중생이 이것을 나른다. 3번은 뭡니까? 자, 단지 고통을 나르는 것일 뿐이다. 4번은 뭡니까? 자, 중생은 이 요소를 통해 중생은 윤회의 고통을 나른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요소에 놓여진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21번입니다. 자, 더군다나. 왜 불교에서는 이제 있잖아요. 존재를 18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자, 외도들이 주장하는 자아라는 것은 고유성질로 볼 때 없지만, 이 요소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고유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요소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우리 자아는 뭡니까? 자아라는 것은 개념일 뿐이죠. 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뭐 그냥 입에 뭐 침을 튀기면서 자식들 하겠지만, 그죠? 불교에서는 뭡니까? 자아라는 것은, 예, 나라는 것은 단지 개념일 뿐입니다. 그죠? 이걸 바라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18개로 나눠집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18개는 고유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이거를 우리 북방에서 뭡니까? 아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죠? 됐죠? 엄마야, 아공이니까. 그럼 너는 법유를 이야기하네. 고유 성질이 있다니까? 아닙니다. 저 뒤에 가보면 뭡니까? 이 법은 또 뭡니까? 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 고유 성질은 가졌는데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의 보편적 특징이 있죠? 개별적으로 보면은 18가지가 각각 서로 다른 고유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8가지는 전부 무슨 보편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무상, 고, 무아. 됐죠? 그래서 법은 무아입니다. 무아는 공입니다. 이렇게 해체해서 보니까 법, 공이 정확하게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불교는 지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해체를 하고 법을 드러내고 법을 드러내서 법을 보면은
법은 무상고무하다. 항상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온도 그랬죠? 나라는 것은 아예 그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나를 딱 해체하면 색수상행식이죠. 색도 무상고무와 수도 무상고무와 됐죠, 그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은 뭡니까? 예, 법도 실체가 없다, 무하다. 내 것, 나, 자, 나의 자아가 아니다, 공이다. 계속 그러면 되죠. 앞에 12처도 그랬죠, 그죠? 예, 12처도 해체해서 보면은, 그죠? 아니비설신의 색상함이 축법인데 이것도 뭡니까? 각각이 전부 무상이다, 고도, 무하다. 초경 읽어보면 이야기밖에 없어요. 오온 12처에 관계된 가르침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18개도 문께 해체해서 보면은 안식은 무상한 거고, 그죠? 그죠? 예, 괴로운 거고, 예, 실체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드러냅니다. 그래서죠. 불교에서 법은 제가 전 다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죠. 법은 항상 두 가지 관점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치우치면은 이거는 그죠? 말 그대로 그죠? 우리 옳은 그 정중의 우리 소위 말하는 중도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한자로 쓰면 자상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공상이라 했죠. 자, 이것은 개별적 특징. 이거는 보편적 특징이라 했죠. 그죠? 개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법은 개별적으로 각각 보면 어떻습니까? 다 각각 다른 고유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눈과 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예. 눈의 눈과 귀가 같다 이러면 뭡니까? 100% 또라이입니다. 그렇잖아요. 눈과 귀가 그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왜 다르기는 고유성질이 다르기는 그 다르지. 요 개별적 특징인데 고유성질이 다르니까 다른 겁니다. 그런데 눈도 무상고 무하고 귀도 무상고 무합니다. 그렇죠? 보편적 특징으로 보면은 무상고 무하란 거로 보편적 특징입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방법은 모든 불교에 다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누가 꽝꽝꽝 하는 뭡니까? 아, 공상을 무아를 공으로 이야기하는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죠. 무조건 꽝꽝꽝 이러면 뭡니까? 자상도 모르고 무조건 꽝꽝꽝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개짖는 소리라는 말씀이 안 나오네요. 개짖는 소리 이래 하면 아,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죠? 아니, 보살님이 말씀하시죠. 요래가 살짝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제 의도를 눈치채고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아, 그렇잖아요. 그죠? 자상도 모르고 무조건 공이라 하면은 그걸 이미 그죠? 북방에서 우리 유식에서는 그걸 악취공이라 했어요. 그죠? 예, 더러운 냄새 꽝꽝 이러면서 더러운 냄새 퍼붓 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 했습니다. 이미 모든 불교는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갖고 법을 관찰합니다. 그죠? 어떤 때는 자상의 측면, 개별적 특징에서 살펴보고, 어떤 때는 공상, 보편적인 특징에서 살펴보고, 그래서 이 둘을 뭡니까? 갖고, 그죠? 이거를 강조했다가 저걸 강조했다가, 이래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죠? 이것만 갖고 공상하고 좀 무조건 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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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공이다, 이러면 뭡니까?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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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반나 중간에서 전에 제가 할 때 다 봤잖아요. 그죠? 우리 좀 그 대반야바라밀 일따경에서 자상공상에서 두 가지를 이미 대승불교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불교부터 해서 그죠? 모든 불교는 법을 관찰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는 자상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래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아, 여기서는 공상을 강조하고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죽으러 그죠? 자기 그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무식한 사람 용감하죠. 그죠? 그럼 무식한 놈이 일내죠. 대표적인 보기가 누굽니까? 여기까지만 합니다. 예. 접니다, 절. 그죠? 자, 자, 그래서 그죠? 자, 자, 그래서 그죠? 자, 우리가 이 요소를, 특히 요소를 쓰라는 이유는 뭡니까? 예. 자아라는 것은 고유성질이 없는 개념적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법들이 그죠? 모인 것을 우리는 자아라 그럴 뿐이지, 영혼이라 그럴 뿐이지, 거기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야, 너희는 법유를 이야기하는 거라. 요 놈들, 드디어 실체가 드러났다. 이러면 뭡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그 정도 차원에, 차원 갖고, 그죠? 예, 초기 불교하고, 그죠? 아비다마 불교가 그 정도 차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2번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 요소는 영혼이 아닌 것의 동의라 했습니다. 여기 영혼이 뭡니까? 이거 우리 금강경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세종께서는 비구여 이 사람은 여섯 가지 요소를 가졌다. 그죠? 여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우리 대림스님 번역에는 여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등에서 영혼이라는 산냐. 이 뭡니까? 수자상입니다. 지와 산냐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이, 우리 18개로 해체를 해서 보면 뭡니까? 거기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극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아가 있다는 산냐. 18가지로 부숴버리는데 해체를 해본 그 어떤 자아가 있습니까? 그죠? 18가지로 해체했는데 거기 어떻게 뭡니까? 개별적 자아가 있을 수 있으며, 18가지로 해체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고정불변하는 중생이 있을 수 있으며, 18가지로 해체했는데 거기 어떻게, 그죠? 고정불변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요소를 설한 것은,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부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됩니다. 그죠? 예,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 그죠? 금강경 이야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21번에서는 자아를 해체한 것이고, 됐죠? 자아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22번에서 뭐 나왔습니까? 영혼이란 말, 수자라는, 우리 수자상 할 때, 그죠? 중국에서 수자상으로 옮긴 것은,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영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인도 철학 가운데서, 그죠? 자아를 주장하는 것은 베단타 학파지요, 그죠? 그럼 영혼을, 지화를 실체로 주장하는 것은 자이나교입니다. 자이나교. 됐죠, 그죠? 그럼 우리 개아, 두 번째 아상 인상할지, 그죠? 그거는 상쾌학파의 주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어는 조금 다른데,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뭡니까? 예, 특히 금강경에서 이런 걸 다 가져와서 뭡니까? 예,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요소를 이야기한다. 18개로 해체해서 보면은 자아도 없고, 개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뭡니까? 영혼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18가지 요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뭐 18가지 요소나 자아는 다를 게 뭐냐? 다릅니다. 18가지 요소는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무상고무합니다. 자아가 무상고무합니까? 아, 자아는 무상고무하다 하면 뭡니까? 아, 베리 굿. 니는 내 편, 내 편. 됐죠? 게임 셋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있죠? 저거는 자, 뭐, 영, 고등불문한 자아가 있다고 대한민국 만세 막 부르고 있으니까 확 깨버렸잖아요. 그죠? 깨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허무주의가 되죠. 그죠? 오히려 단별론자가 됩니다. 깨면 뭐가 드러납니까? 예. 요소가, 18가지 요소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18가지 요소가 있다 하니까, 와, 너는 법유가 아닙니다. 18가지 요소로 딱 깨놓고 보면은, 그거는 무상고무합니다. 그래서 이 무상을 아비담마 단계는, 그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 극적으로 찰나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찰나적 존재인데 니는 왜 있냐? 찰나라는 말하는 니는 그러면 찰나생했으니까 찰나하면 딱 없어지 버려야지. 찰나라고 말하는 니는 왜 있느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예, 찰나가 흘러간다.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찰나는 흘러갑니다. 찰나는 상속합니다. 요걸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 됐죠? 찰나와 상속, 찰나와 흐름. 불교 논리는 간단합니다. 자아가 있다는 깨뜨린 게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논리면 딱 깨집니다. 구사론도 파집아품이자 자아가 있다는 집착을 깨뜨리는 도구가 요 두 개입니다. 찰나와 상속으로 쪼갭니다. 자아는 있다 하면 뭡니까? 팍 쪼개보면 자아는 없습니다. 됐죠? 응? 딱 쪼개보면 찰나적 존재입니다. 찰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자아란 것은 없다! 이러면 뭡니까? 달라들겠죠? 영원한 자아는 없다는데 니는 왜 있느냐? 그렇죠? 말하는 저는 있잖아요. 그죠? 영원한 자아는 없다고 말하는 니는 결국 왜 있느냐? 이렇게 달라듭니다. 그럼 뭡니까? 예, 이거는 찰나가 흘러가는 거다. 할 말 없죠? 그죠? 요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 제가 우리 고등학교 1회 선배들이 그죠? 무척 또 불교 신자들 12명 해갖고 있잖아요. 뭐, 이야기 좀 하자 해서 간데 있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리고 내까지 또 똑똑한 사람으로 같이 올라가는데, 그죠?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죠?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와, 미치겠더라고요. 다 이해가고 막 과학적이고 다 좋은데,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와, 와, 또 그 말 잘합니다. 그죠?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다 듣고 있다가 있잖아요. 자기들은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저는 막 졸면 찰나 상속, 그죠? 예, 막,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럽시다. 그래, 맞아요. 그래도 뭔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특히 이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바왕과 소따라 바왕과의 흐름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방언간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방언간은 한 생에서 최초의 방언간은 재생연결식이죠. 그죠? 재생연결식으로 딱 그게 저 일어나면은 이 재생연결식이 죽을 때까지 흘러갑니다. 됐죠? 같은 성질을 가진 게, 그러니까 다른 성질을 가진 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한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한번 깨구리 되었는데 사람이 되었다가 뱀이 되었다가 깨구리 되었다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한번 깨구리로, 특정한 개체의 깨구리로 되면은 그 재생연결식이 어떻게 되면 죽을 때까지 찰나생 찰나매라면서 흘러갑니다. 됐죠? 그런데 앞찰나와 뒤찰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앞찰나가 사라지고 뒤찰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개체의 상속은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냥 흐름이라고 상속이라 하잖아요. 상속 중국에서. 그죠? 예,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럽디다. 예. 이제 요거, 요소가 왜, 그죠? 아상과 특히 수자상을 깨뜨린 건 줄 아시겠죠? 그죠? 자, 자아가 있다면 이거는 고정불변, 영원한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18조각, 아까 했죠? 그죠? 18조각으로 팍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아는 없습니다. 고정불변하는 영원한 죽지 않는 영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달라듭니다. 그럼 니는 지금 18조각 그거는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거는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18조각도 없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단멸론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무슨 말씀을 알죠? 그죠? 오히려 뭡니까? 한 존재를 두 가지로 살펴보는 이거야말로 가장 불교적인 방법,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각각 다른 고유성질이 있고, 그렇지만은 찰나적인 존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그죠? 예, 실체가 없는 거고, 그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유성질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체가 없고,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 단멸과 우리 그래서 단상을 연결하잖아요. 단멸론과 상주론을 극복한 거라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로 사실 단멸론과 상주론을 다 극복하고 있습니다. 뭐, 일리, 거래, 유무, 단상, 요, 중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팔불중도를, 그죠? 전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적용시켜야 팔불중도가, 예, 가장 합리적으로 있잖아요. 예, 그리고 논리적으로 드러난다고 저는 막 감히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럼 이번 특징에 따르십니다. 눈덩이 23번입니다. 그죠? 515쪽입니다. 자, 눈덩이 특징 등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 그 특징은 이미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에 따라. 자, 회필이면 왜 18가지 순서로 했느냐. 여기서도 앞에서 설한 일어남의 순서 등에서 가르침의 순서만 적용된다. 됐죠? 그죠? 자, 그 일어남의 순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의 순서는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서 했다. 여기 이제 동그란 팍 쳐놓으십시오. 그죠? 그래서 12초와 18개의 가장 다른 측면을, 그죠? 우리 이제 부타고사 선생님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합니다. 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 그 자 우리 그죠? 그 뭡니까? 저 우리 눈 형색 눈의 아르마리 하면은 눈과 형색을 원인으로 해서 그죠?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18개를 했다고 이렇게 부타고사 선생님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우리가 그냥 앞에서는 뭡니까? 문과 대상만을 설하고 있습니다. 문과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결과인 아르마리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이제 이 18개를 설했다고 부다고사 선생님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 가르침의 순서는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여 설하셨다. 눈의 요소와 형상의 요소, 이 둘은 원인이고, 눈의 아르마리의 요소는 결과이다. 됐죠? 그래서 18개의 가장 큰 특징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12처를 설하셨는데 왜 해필이면 또 18개를 설하셨느냐. 이거 우리가 그죠? 항상 그 의문 중에 의문입니다. 그죠? 근데 부타고사 스님은 그죠? 원인과 결과를 같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18개를 예, 설하신 거로 이렇게 지금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요거는 그죠? 표시를 해갖고 그죠?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그죠? 그 다음 25번입니다. 그만큼만. 자, 왜 18가지만 설하셨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저 경에서는 요소들을 가르침, 여기도 열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많은 종류의 요소들의 가르침은 전부 18개로, 이 18가지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죠? 특히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뭡니까? 요소로 했을 때죠?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했을 때 18개만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 밑에 보면은
그죠? 자, 여러 가지 경과 논의 가르침 가운데 다음과 같이 다른 요소들을 볼 수 있다. 찾으시죠? 25번입니다. 516쪽이 그죠? 자, 여러 가지 경과 논의 가르침 가운데 다음과 같이 다른 요소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7가지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7요소 경은 상급되니까 합니다. 광명 요소, 아름다운 요소, 공부 변체 요소, 식무 변체 요소, 무소 유체 요소, 비상비상체 요소, 상수멸의 요소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위반가입니다. 감각적 욕망 요소 등등에서 해코지 않으면 요소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또 위반가에 또 나오고죠. 상대니까에도 나옵니다. 육체적 즐거움 요소 등등해서 그죠.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대니까에 보면 정진의 요소, 노력의 요소, 용감함 요소. 그 다음에 또 디가니까에 보면 절함 요소, 절함도 수상함도 아닌 거 됐죠. 등등.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위반가에 보면은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등등 됐고 그죠. 그 밑에 보면은 맞지만 니까에 형성된 요소, 형성되지 그 유의 무의로 나누고 있고요. 그럼 세상에는 또 여러 요소,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오직 18가지로만 분류를 하였는가라고 만약 말한다면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은 고유 성질에 따라 이 18가지 가운데 다 포함되기 때문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죠? 그, 우리 불교 기본 존재론에서는 18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 경에서는 12처의 가르침이 훨씬 많고 18개의 가르침은 그죠? 한두 군데밖에 안 나타납니다. 사부니까에 보면은 다른 여러 요소 이런 거는 여러 군데 나타나지만 저는 18개는 있잖아요. 경에서는 제가 알기로도 한두 군데밖에 안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아비담마나 후대 주석서문은 특히 저 아비담마 남북방 아비담마 아비달마에서는 전부 뭡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는 18개로 귀결이 되거든요. 12첩보다는 18개로 훨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방에 구사론도 있잖아요. 구사론도 보면은 세상을 18개로 해서 그냥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러면 왜 그죠?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18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경에 보면 많은 요소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다 해서 뭐 한 그죠? 뭐 80요소, 70요소 이래 하지. 왜 해필이면 18가지만을 했는가? 자, 부타고 선생님 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결국은 뭡니까? 18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시고 26, 27, 28, 29 해서 30까지 다 뭡니까? 앞에서 지금 여기 25문에서 쭉 열거한 거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 18가지로 귀결이 된다는 것, 18가지에 포함된다는 것을 계속 여기서 보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26번입니다. 그죠? 자, 형상의 요소 그 자체가 광명, 그렇죠? 앞에 광명 요소 나왔죠? 그죠? 광명 요소는 뭡니까? 우리 형색의 요소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색계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아름다운 요소도 뭐 형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공부원체 요소 등의 마음은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있죠? 그죠? 마노의 아르마르의 요소, 의식계 그 자체이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은 전부 18개로 귀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보기를 지금 26, 27, 28, 29 다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30분도 그죠? 그렇고요. 30분은 조금 이상합니다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자, 그 다음에 31번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에서 뭐를 합니까? 결론입니다. 31번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여러 요소, 다양한 요소로 된 세상은 18가지 요소의 분류 그 자체일 뿐이다. 이와 같이 고유 성질에 따라 존재하는 모든 요소는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직 18가지 요소를 설하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죠.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마리에 대해서입니다. 32번입니다. 안다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아르마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영혼이라는 산야를 굴리는 자들의 산야, 즉 인식을 제가 이 금강경에 나오는 수자상입니다.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자상, 이제 영혼이 있다는 그죠? 이 아르마리야말로 영혼이다. 그죠?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 있잖아요.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직 18가지 요소를 설하셨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다는 고유성질을 가진 아르마리에 대해서 영혼이라는 산녀를 굴리는 중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께서는 이들에게 눈의 아르마리 요소, 귀의 아르마리 요소, 코의 아르마리 요소, 혀의 아르마리 요소, 몸의 아르마리 요소, 만호 요소,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를 분류하여 이것들의 다양성을 드러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식을
우리 이제 다른 말로 뭐죠? 12처식으로 했잖아요. 우리죠. 그 의처 하나만 놔두면은 어떤 작용이 나온다는 겁니까? 요거야말로 진짜 영혼이다. 요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8개서는 뭡니까? 요 의처를, 그죠? 아까 식으로 하면은 방금 이제 7개로 해체시켜버렸다는 겁니다. 더. 됐죠? 의처 하나를 7개로 팍 잘랐다는 겁니다. 뭡니까?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으로. 됐죠? 그래서 그죠? 7개를 잘라버리면 영혼이 7개, 이건 말이 안 되죠? 사람 안에 영혼이 7개에서만 뭡니까? 한 개는 지고 나머지 6개는 책죽 이신입니다. 어, 뭐야, 이거 무시라,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18개는 그죠? 12처를 해서 뭡니까? 저 우리 마음, 의처이란 뭡니까? 이거를 영혼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마음이다. 일심이다. 막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7쪽으로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등등 해서 어떻게 됩니까? 후대로 올수록 12처 대신에 세상을 설명할 때 18개로 정착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우리 마음을 의처 하나로 놔두면 이것도 집착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눈, 귀, 코, 여, 몸, 이게 그거 아니라는 건 다 압니다. 마음이야. 여러분도 한국 불교는 마음을 강조하는데, 아니, 나 몰라요. 저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 아르마리라는 것도 뭡니까? 일곱 쪼가리 팍 내버린 겁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하니까 뭡니까? 예. 이거는, 예, 영혼이라고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일곱 개를 영혼이 집착하면 우리 영혼이 일곱 개가 내버립니다. 예, 아이고, 막, 나머지 여섯 개는 귀신이고, 그죠? 아이고, 무시라, 그죠? 예, 그래 됩니다, 그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것들은 눈과 형상 등의 조건을 의지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무상이다. 무상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예, 무상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무상은 나중에 가면, 예, 찰나로 정착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무상이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예,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내 것나 나의 자아라고 집착할 수 없고, 예, 그래서 무아가 드러나고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가,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에 따라서 34번입니다. 그죠? 자, 눈의 요소는 종류로는 하나의 법으로 계산하여 눈의 감성이다. 눈기 코의 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뭔가 감촉의 요소는 또 나옵니다. 그죠? 흙, 불, 바람의 세 가지 법으로 계산한다. 아시죠? 그죠? 그죠? 예. 여기서는 또 어떤 데는 땅이라 옮겼다가 어떤 데는 또 흙이라 옮겼어요.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아무리 오야 마음이라도 통일은 해줘야 되겠죠. 그죠? 우적은 이제 공부하면서 우적은 이제 다음 개정판 할 때, 그죠? 예. 아마 우리 좀 더 정교하게 따듬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눈의 아르마르 요소는 유익한 갑으로 나타나는 것과 해로운 갑으로, 이거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공부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호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오문전향, 받아들이는 유익한 갑으로 나타나는 받아들이는 마음, 해로운 갑으로 나타나는 받아들이는 마음. 아비담마를 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아비담마를 안 하면은 박사 학위를 수백 개를 갖고 있어도 무슨 말인고 모릅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갖고 이거 해놨죠? 의견은 세 가지라고, 그죠? 예. 그래서 전 50개는 10가지고 의식개는 76가지 해서 89가지인데 지금 여기 그 설명입니다. 예, 그렇거니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70, 그, 지금 여기 있잖아요. 34번에 밑에 나온 게 다 요, 간추리면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 나왔잖아요. 520쪽 밑에서 두 번째 줄. 그죠? 76가지 법으로 계산된다 했습니다. 그죠? 요거 76가지 적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있잖아요. 우리 상자부에서는 법은 상호 의존입니다. 법은 지 마음대로 존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뭡니까? 예, 밀접한 상호 의존에 의해서죠. 법칙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거를 상자부에서는 24가지 조건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이거는 막 내년에 합시다. 그래서 그 24가지 조건 가운데 무슨 조건이 여기 해당되는가,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죠. 35번입니다. 자, 조건에 따라서, 눈의 요소는 눈의 아르마리의 요소에게 관련되지 않은 조건, 먼저 생긴 조건, 존재하는 조건, 떠나가 버리지 않은 조건, 의지하는 조건, 기능의 조건, 이 여섯 가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말인고, 그죠? 조금만 하면 다 알게 됩니다. 그죠? 그죠? 뭐,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저 하려면 24가지 조건을 17장에 가서 먼저 읽고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여기 와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일단 그죠? 그 24가지 조건 가운데서 그죠? 저 이 눈의 요소와 눈의 아르마리 이 두 관계는 그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를 그죠? 그죠? 그걸 여기서 쭉 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36번은 우리 저 뭡니까? 만호 요소 있잖아요. 그 거기만 한번 동그라미 치 보십시오. 그러면 35번은 눈의 요소 있잖아요. 거기 동그라미 치 보시고요. 그 둘, 셋째 줄 밑에 내려가면 형상의 요소 있죠. 예, 그 살펴보고 있고요. 그 두 줄 밑에 내려가면 귀의 요소, 소리 요소 등등 있죠. 그죠? 예, 그 조건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36번에는 만호 요소 있죠. 그죠? 36번에 그 좀 뒤에 가면 제일 첫째 줄에 그죠? 만호 요소 있죠. 그거를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호 요소도 그죠? 오문제장이 있고 받아들이는 역할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그 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36번에서 둘, 넷, 여섯째 줄에 보면은 일곱째 줄에 보면은 마노의 아르마리 요소 있죠? 예, 거기에 줄 꺾거나 동그라미 치모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마노의 아르마리 요소가 나오고 있고요. 속행의 마노의 아르마리 요소 나오고 있고, 그럼 그 밑에도 속행의 마노, 그래서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18가지 마음들을 있잖아요. 무슨 이죠 그렇게 문과 대상과 아르마리가 이 삼자가 어떤 조건에서 그죠 서로 상호 의존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24가지 조건 가운데서 적용되는 걸 여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39번입니다. 24가지 조건 말고 그 외에 상식적인 입장에서 또 조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눈과 형상 등만이 눈의 아르마리의 요소에게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눈과 형상만 있다고 보입니까?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납니까? 택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빛이 있어야죠. 그죠? 엄마야, 옛날 스님들도 이런 거 알았네. 당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눈과 형상과 빛. 그 밑에 줄 거 보시고요. 그러면 귀와 소리와 공간. 그렇죠? 공간이 없으면 어떻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을 보면 뭡니까? 코와 냄새와 바람, 맞죠?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혀와 맛과 물, 그렇죠? 설탕 뭡니까? 아무리 달콤한 설탕 뭡니까? 혀에 갖다 놔도 단맛 못 느끼죠? 녹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몸과 감촉과 흙, 그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등등 그런 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아이고, 벌써 시간이 그죠? 요 40번부터는, 예, 또, 그죠? 그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예, 살펴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